너 여기 와봤어? 아니 안 와봤어. 뭐 이쁘지? 완전 봄이네요. 이거 이렇게 촥 이렇게 늘어뜨렸는데 치마도 이쁘다. 이쁘더라. 나한테 매번 카톡으로 와 이게. 세상은 넓고 예쁜 옷은 참 많다. 세상은 넓고 촬영할 옷집도 많다. 대한민국 여성이 많을까요? 옷가게에 옷 종류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옷 종류가 훨씬 더 많겠죠. 온 세상 옷들을 우리가 다 입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매주부 채널을 통해 구경이라도 해보시라고 우리는 열심히 촬영하러 돌아다닙니다. 오늘도 마스크 쓰고 멀리는 못 가고 일산에 위치한 벨라시타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달꽃이라는 패션샵인데요. 달꽃, 그 뜻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달나라에서 콧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장의 특별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방송 출연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나? 그렇다고 엉덩이만 보여주는 건 좀...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얼굴을 공개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로 요 분입니다. 아, 너무 빨랐다. 다시. 그렇지. 이분. 이분입니다. 수상권으로 고발한다 어쩐다 그러면 이 영상 확 내릴 겁니다. 뭐 해보려면 해보시던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나라에 가서 콧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Stepping into the club now. I know you notice me. Wanna be your medal. First prize, although you cheat. Let's turn the lights up. Turn it out, turn it out. You and me like a face up. Building up, building up. Your head's in the blur 'cause of me. You're right where I want you to be. 우리 둘이 파리 가야 되는데. 벨라시타 한 바퀴 돌고 와요. 파리 가가지고 파리 사람들을 팍 죽이고 와야 되는데 코로나도 죽이고 다 그러고 올까나? Right where I want you to be. I got you locked up in my cage, you know. My head's in the spotlight. Your eyes don't lie. You gotta contain yourself. 여기는 달꽃입니다. 달꽃 대표님께서 야매주부를 보고 왔다고 그러시면 10% 절대 안 해주는 데인데 10%를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비밀로 우리 구독자분들만 오세요. 후드가 캡을착이 되는 거군요. 요거는 93만 9천 원. 94만 원이지 뭐. 요거는 양가죽입니다. 페이크가 아니에요. 진짜 리얼 양가죽입니다. 감치고 약간 옷을 뒤로 입는 거예요. 요즘은 와이셔츠도 이렇게 벌렁 뒤로 나가자 빠지게 입더라고. 그리고 이걸 힙색이라고 그러네. 39,000원 소가죽입니다. 이렇게 입어도 괜찮네. 어머 어머. 어쨌든 이 정도도 우리 나이에도 입어줄 수 있는 데님입니다. 요거는 우리는 요거는 따로 티가 아니야. 보통 가디건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르고 이러고 다녀도 되고.
팬들이 많이 하죠. 그냥 조끼 본 것처럼 그런데 앞에서 보시면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흰색을 입고 싶은 사람들의 로망을 다 채워줬어. 어디로 갈까요? 난 놀러 가고 싶어 이런 옷 입고. 특이해, 굉장히. 약간 비로도 느낌을 냈어. 벨벳. 비로도라, 벨벳이나 뭐. This is not what I was asking for. But you got me here, then you disappeared. Was it always meant to be a dream? No inside. In the middle of the night. 카카 좀 한 번.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오래가죠? 대한민국이 나름 잘 방어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만드는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조심스럽습니다. 야매주부와 오시아씨는 여러분들이 안방에서도 세상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경매를 서로 한참 하시면 매주 화요일 야매주부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나눔 경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화요일에도 경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오늘 소개해드린 달콧 옷들을 일부 경매하려고 합니다. 이번부터는 경매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말 야매주부의 오랜 구독자들에게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화요일 8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이 친구가 누구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시아 씨의 딸입니다.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야매주부 딸이구나 그러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친구는 저의 딸입니다. 야매주부와 저는 부부가 아니고요. 남매 사이라고요. 맨날 남편이냐. 심심사전에 이 주책바가지가 저의 누나라고요. 19만 9천 원? 10만 9천 원. 10만 9천 원. 싸잖아, 이제. 옷이 이렇게 이쁘면서 싸야지 여자들이 소비를 하지. 비싸면은 옷은 이쁜데 비싸면은 안 사거든. 마치겠습니다.